알파 공략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 투자 그룹의 김민재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핑크웨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블랙박스 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용 블랙박스라든지 아니면 지도 플랫폼을 다루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도 좀 다각화하게 되면서 좀 성장성이 두드러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급 채널 또한 확대가 되면서 이 시장 지배력까지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는 지도라든지 내비게이션 쪽으로 시작을 한 업체인데 이 자동차 액세서리 쪽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이 현재는 블랙박스의 사업에 좀 훨씬 더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존의 지도 내비게이션에서 이제 블랙박스로 사업을 방향을 바꾸면서 지금 현재 전체 매출이 이 블랙박스 쪽으로 한 73%, 74%가량 거의 과반 이상이 이쪽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지금 현대자동차 쪽으로 이제 1차 협력사로 지정이 되면서 이 빌트인캠이라고 하죠. 차량 내장용 블랙박스인데 이쪽으로 시장 진출까지 준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좀 탄탄한 실적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지금 매출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뭐 일본 쪽이라든지 아니면 폭스바겐 아니면 볼보, 이 덴소라든지 알파인, 이 북미 쪽도 그렇고 지금 포드도 그렇고 여러 쪽으로 지금 다방면으로 해외 쪽과 국내 쪽 모두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탄탄한 실적을 뒷받침하면서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성장주 그리고 가치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뭐 블랙박스가 얼마나 성장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이 자율주행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지도라든지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가 이 자료가 굉장히 크게 중요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팅크웨어는 이 지도나 내비게이션 쪽 그리고 블랙박스 쪽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만큼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만큼 이 자율주행에서 오히려 효과를 보는 그래서 성장성이 훨씬 더 커지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율주행이 점점 발전을 해서 이 로봇택시라든지 이 셔틀버스 쪽에서도 적용되는 이 자율주행 시스템에 맞춰서 이 사업을 좀 맞춰가고 있다라고 하니까 아마 이제 성장성에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차트를 통해서 간단히도 설명을 드리면. 지금 굉장히 긴 기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올해 1월 달부터 현재 뭐 10월, 11월까지 되고 있는데 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횡보하면서 이미 추가 상승을 위한 매집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길게 횡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 시점 종목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는 이제 이 긴 매집 끝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술적으로도 이제 상승 타이밍만큼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꼭 매수하셔서 이 성장성이 높은 종목인 만큼 꾸준히 우상향하는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제가 목표가랑 손절가까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만 원대로 잡아드리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박스권 상단이 한 2만 2천 원 정도 선 되기 때문에 2만 원까지 도달해도 충분히 여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 17,000 잡아드리면서 지금 현재 주요 지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레벨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17,000 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으면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팅크웨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김민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